이제 국내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오늘 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악재 또 악재 뭐 겹겹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재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실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36,200원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 비즈니스 온입니다. 오늘도 진짜 많이 올라요. 오늘 또 많이 올라갑니다. 10%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엄청난 돈이 유입된다라는 뭐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뉴스도 함께 전해졌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5거래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온 어느덧 19,550원, 2만 원 딱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볼까요? 요즘 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셀트리온은 뭐 기대가 아예 없지는 않죠. 얼마 전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3, 3 결과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올해 안에 이 램시마 SC에 대한 유럽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여전히 박스권을 그리고 있긴 한데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20만 8,500원대 놓여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 오늘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T&D 볼까요? 6월도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는 바캉스를 즐길 거야 라는 뭐 사람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호캉스족이 되실런지요? 서부 T&D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각됩니다. 그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 객실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늘 이맘때쯤이면 들려오는데 주가 상승 끌어올릴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820원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볼게요. 두 달 전이었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뭐 정부가 이 산업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도 나서서 뭐 중장기적인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그때 한동안 관련주도 엄청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도 잠시 또 최근 한 달간은 또 주춤했던 것이 이 사실이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주. 근데 오늘 다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또 이 김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중장기적으로 이 관련주들 봐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도 한번 챙겨볼게요. 사실 뭐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를 빼고는 이렇게 뭐 상승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 조금 한진중공업 뭐 1%대 이 정도이지만 그 카타르 쪽에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올해 선박 발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전이 스타트됐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일단 인수 제안서를 낸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앞으로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볼 수 있으니까요. 조선주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좋아요. 이렇게 강할 줄이야. 올해 들어서 진짜 제일 강한 쪽이 이쪽 아닌가 싶습니다. 파트론 6%대, 캠시스, LG 이노텍 등등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화웨이의 미국 정부로 인한 그 제재 타격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그 완성 그 이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보다 부품 업체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 짓습니다. 관련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닥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네.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들 좀 축소시켜서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화웨이의 울상이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화색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점쳐주시기 바랄게요. 그러게요. 꼭 우리나라에 보면 속담이 있죠. 남의 머리가 나의 행복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이 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였던 그 하이엔드폰보다는 저가폰 쪽으로 일단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서 LG전자가 이제 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서 또 점유율 확대하시는 기회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LG전자는 뭐 주가 상승이 나오겠고 있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는 좀 주가 상승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전자 캐시카우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과는 조금 무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더 큰 수혜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화웨이 제조에서 수혜를 보는 쪽은 하이엔드보다는 어쨌든 저가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가폰 쪽으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주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최근에 그 갤럭시 폴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네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가라앉아 버렸고요. 그러면서 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따따블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날 만한 섹터가 카메라입니다. 옛날에는 멀티 카메라였지만 지금도 트리플 카메라. 이제 카메라에 네 개까지 채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 대를 팔게 되면 따따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판 모듈 쪽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더 가속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실적으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옵트론이라든지 엠시넥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그 파트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또 높은 곳은 싫어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네.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모멘텀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논리라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기 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2배 이상 주가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라가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판단 내리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네. 그 주식을 하다 보면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해서 고민하다가 들어가면은 고점이 돼요. 네. 들어가야지 하면 고점이 매번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따라가야 되나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론이 조금 높은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자선책도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부각되는 종목 엠시넥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엠시넥스. 네. 그러니까 자선책으로 이런 종목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옵트론텍도 있는데 사실 옵트론텍도 너무 많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직까지는 좋아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트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실적 모멘텀 이제는 2분기까지 가고 3분기에는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갈 가능성,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뭐 좋아요 의견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이 강한 테마 가운데 뭐 수소차나 5G는 엄청 들썩들썩거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오히려 이 파트론 같은 스마트폰 네. 부품주 몇몇이 묵묵히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게요. 참 주택계 가죠. 강해요. 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도 네. 볼 수 있겠지만 뭐 신규 접근도 조금을 노려본다면 가능한 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큼 먹으려고 하면 욕심이겠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퍼센트를 조금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축소를 시켜서 들어간다라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상승을 하다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게 참 이게 두려워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종목의 어떤 지금의 추세의 힘을 관성의 법칙이라는 어떤 추세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파트론 좋아요 투자 의견 찍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네.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올라서 불안불안한 것보다 안전빵으로 바닥에 있는 거 네. 사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네. 한편으로는 해요. 그런데 조선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어떠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방송 그 이 머니 투데이 나와서 얘기했던 네. 게 올해 유망업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선주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츰 회복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삼성중공이라든지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빠르면은 1분기, 2분기에 흑자전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현대중공업을 떠나 조선주가 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꺾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조금 헤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직 반등의 힘은 좀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조선주 LNG선 얘기하자면 아마 지금 방송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LNG선 있잖아요. 한 대에
그 17만 4천 그 톤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불 정도가 돼요. 근데 네. 2억 불 정도가 돼야 조선소가 1천만 불 정도 남겨먹는 그런 수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선 수주를 받는 걸 보면 환율 따져봤을 때 2,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노마진이라는 거죠. 노마진이고 지금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카타르 80석도 있는데 러시아에서 발주가 예정돼 있는 그 북극해로 통과가 되는 LNG선 같은 게 15척인가 40척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튼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2천억 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천억이 아니라 4천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LNG선 수주로 인해서 수익이 진짜 극대화되는 부분은 아마 북극이 러시아에서 발주받는 북극 그 세빙선 이게 아마 크게 수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타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주가 우리나라 거의 100% 저는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수주를 받을 때 한 척당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이 넘는 수주가 되느냐가 제가 볼 땐 관건일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2,200억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2억 불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 1천만 불 정도 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화면을 뒤에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탱크, 이 방식이 또 로얄티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로얄티가 또 1천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400억 불, 2.2억 불 이상은 수주가 돼야 남는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카타르에서 발주받는 80척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는 15척에서 40척 그리고 엑스모빌에서 이제 40척 정도 예정이 하반기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주를 받을 때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수주 금액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400척을 넘게 수주가 돼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무조건 남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가 420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서 올해 넘을 때 말씀했던 관점인 나쁘지 않다. 그 관점에서 좋다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타르 수주로 인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질 것인가. 저는 아쉽게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선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80척 수주 받는다가 아니라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확인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난 네. 시장에서의 수주 소식 좋죠. 좋은데. 이 모든 것이 기업은 남는 게 있어야지 그쵸, 네. 이게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하던 이게 뭐 활용이 되던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이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꼬집어서 봐야 된다라는 시각 예 챙겨 듣도록 합니다. 조선주는 글쎄요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관련주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네. 잘 나갔을 때도 있었고요. 잠시 쉬어갑니다. 그러다 오늘 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긴 한데 어때요? 비중을 좀 지금이라도 늘려서 좀 차곡차곡 쌓아보자라는 시각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갈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좋게 볼 거예요. 이걸 지금 비메모리라든지 뭐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나쁘게 볼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올해 말까지 보기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갔을 때 12월 30일에 갔을 때 이 비메모리 쪽이 갔을까 안 갔을까 쪽에 답을 내려본다면 저는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기간 조정이 될까요? 가격 조정이 될까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 어쨌든 파운드리 수주에서 자체 생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비메모리의 관건은 페미스하고 파운드리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스 쪽하고 파운드리 쪽 종목들은 분명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미스 쪽 같은 경우는 AD 칩스라든지 그리고 어부 반도체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아직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저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같은 게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좋다라고 좀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정쩡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좀 틈새 시장 대안주로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 그 비메모리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좀 그나마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신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요거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종목이 서부 T&D. 네.
근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주시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내일작 탑픽을 파트론하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네. 여기서 한번 꼽아봐요. 어떻게 뭐 팀장님이시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짧은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예상하시겠지만은 네, 파트론.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언젠가는 좋겠죠. 하지만 정말 긴 호흡에서 가져가는 이제 산업의 바뀌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네. 이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잘 나가고 있는 쪽 조금 더 위로 올려다보겠습니다. 파트론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프랑스텍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